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1943년에 스위스의 한 시계 회사에서 시계를 출시했는데 이름하여 뿌띠스콩드. 발음이 정말 거지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참고로 뿌띠는 스몰이라는 뜻이니 결국 스몰 세컨즈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당시의 카탈로그인데 딱 봐도 가운데 모델이 상당히 이쁜 모습이죠. 1943년에 출시한 이 시계를 누군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디자인이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냥 웬만하면 고민 안 하고 구입하는 아주 전형적인 도그워치 취향의 시계. 암튼 이 오래된 시계를 2018년도에 복각으로 다시 출시를 합니다. 바젤월드에서 처음 공개를 했는데 때마침 하필 2018년도가 이 시계 회사의 창립 165주년이 되는 해라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최근에 구입한 창사 165주년 스페셜 에디션 모델, 스위스 브랜드 티소의 뿌띠스콩드. 티소는 1853년 스위스 유라 지역 르로끌 마을에서 아버지 찰스 펠리시앙 티소와 아들 찰스 에밀 티소 부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르로끌 마을의 다른 공방들처럼 부품을 공급받아서 시계를 조립 납품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1920년대 일상에서의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에 의한 자성이 이 시계 정밀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티소는 세계 최초로 항자성 손모시계 티소 안티마그네틱을 출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티소와 오메가, 이 두 회사 노동조합끼리 서로 협상을 하여서 1925년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 이게 스위스 시계 산업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파트너십이 계기가 되어 1930년 드디어 티소와 오메가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바로 SSIH, 스위스 시계산업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최초의 시계 그룹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1931년 론징과 라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ASUAG가 됩니다. 뭐 이 역시 뭐 또 다른 스위스 시계산업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1985년 이 거대한 두 연합 기업이 합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와치 그룹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드네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 시계는 티소 뿌띠스콩드 복각 모델인데 티소 헤리티지 라인에 속해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리뷰한 비소데이트 역시 헤리티지 라인인데, 개인적으로는 티소는 헤리티지 복각 모델이 좀 이쁘거든요. 레트로한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2mm에 두께는 11.35mm. 이 로터가 없는 수동감기 모델이라 두께는 얇은 편이지만 클래식 시계치고는 크기는 조금 큰 편입니다.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러그인데, 이 러그가 길기도 하고 이 러그핀 위치랑 이 스트랩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이 양쪽으로 많이 들뜨게 되다 보니까 핏감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고 살짝 부담스럽게 너무 꽉 차는 느낌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크기 조금 큰 거랑 러그 모양 불만인 것 빼고는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게 장점이네요. 전면 유리는 가장자리가 심하게 떨어지는 이 돔 구조의 사파이어 글래스이며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도 르로끌에 들어가는 이 살짝 뻣뻣한 그 가죽이 아니고 송아지 가죽? 뭐 그런 느낌의 상당히 보들보들한 가죽이라서 전체적인 클래식한 컨셉과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클라스프 쪽도 일반적인 폴리싱 처리가 아닌 부분부분 블라스트와 브러싱 처리를 한 건 소소하지만 이 티소 시계에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버클부도 헤리티지 라인답게 이 레트로 폰트가 각인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무브먼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백이 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전체가 시스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 뒷유리까지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한 걸 보면 확실히 시계 컨셉에서 이 케이스백 퍼포먼스를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무브먼트는 에타 6498-1, 원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티소의 사보네트 회중시계 라인에 적용되는 무브입니다. 이게 1960년대 유니타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브인데 이 회사가 에타로 매각이 되면서 에타 6498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회중시계 전용으로 개발한 무브먼트라서 이 무브 자체 크기만 30.6mm다 보니까 손목시계 적용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작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파워리저브는 53시간, 해킹 기능은 따로 없는 게 특징이고 이 수동 감기를 할 때 클릭음은 다이얼을 보면 미세하게 수직 방향의 브러쉬 패턴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다이얼 상단에 헤리티지 라인의 복고풍 레터링, 6시 하단에는 선버스트 표면 처리한 스몰 세컨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챕터링을 이 5분 단위마다 약간 두껍게 처리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넘버링 폰트도 좀 크고 시원시원하니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분침은 낙엽 모양의 리프 핸즈가 적용되고 고전적인 클래식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1943년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한 핸즈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총평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가격인데 리테일 가격은 한 120만원 정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60만원부터 많게는 한 140만원대까지 편차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조마샵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컨셉과 스펙 등을 좀 고려하면 가성비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스펙에 다른 고급 브랜드였다고 치면 대략 얼마 정도 할런지는 느낌이 좀 오시죠. 다만 무작정 추천드리기에는 이 사이즈가 일단 손목 둘레 17cm 이하 분들은 권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 손목 위에서의 존재감은 상당히 있는 편이니까 좀 보여주기 시계, 드레스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어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취향이라 이 컬렉션에 쭉 함께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크기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케이스백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